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잔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복된 성탄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박정일 목사님을 랩 가수로 진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연해 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새벽기도회 끝나고 틈틈이 연습을 해서 가장 불성실하게 참석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면서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엔젤트리라는 이름으로 내가 주고 싶은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필요로 하는 선물을 채워주는 그런 마음으로 엔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것, 또 어쩌면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고 싶지만 정작 받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별로 가치가 없는, 그 사람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필요와 그것이 만나야 진짜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선물은 주는 자의 편이 아니라 받는 자의 편에서 생각해야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선물 중 하나는 제가 대학생 때 강원도 양구라는 지역에서, 오늘날에는 교통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 당시에는 적어도 6시간, 그리고 우리가 아웃리치 봉사하러 들어간 지역에는 1시간 이상을 경운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걸어서 가려면 몇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지역에 봉사하러 갔었을 때입니다. 아침에 이제 마을회관 같은 데서 잠을 자고 나오는데 어떤 남학생이 저를 막 따라오면서 빵을 하나 저한테 선물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빵이었기 때문에 그래 고맙다 그러고 되돌아서는데 문득 그 지역에는 이 빵을 살 수 있는 상점조차 없는 지역, 빵을 사려면 한두 시간 읍내에 내려가야만 살 수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아이에게 그 빵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마음이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값진 그 선물을 나에게 준 것이었죠.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의 가치는 또 반감이 되는 것이죠.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온 생명 자체도 선물이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도 선물이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선물이고 또 우리 함께 성탄을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선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예수님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선물은 나에게 있는 것, 일부를 주는 것, 그것도 귀한 선물이지만 나의 전부를 주는 것, 내 자신을 주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갈증을 느끼는 그 목마름, 그것이 때로 관계의 어려움이건 물질의 부족함이건 건강의 어려움이건 그 모든 이 삶의 목마름은 단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원한 생명을 목말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죽을 병이 생겼다고 왜 두렵습니까? 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무너질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할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과 두려움, 그것도 배고픔을 사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나 세상 누구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갈망으로 인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스스로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돈으로, 물질로, 사람과의 관계로, 지식으로, 예술로,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장 큰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외롭습니까? 홀로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갈망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만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갈망이 해결된다면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알려집니다. 그는 이 자신의 갈망을 남자로부터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다 해결해 주지 못했고 여섯 번째 함께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자신의 인생에 있는 이 목마름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끊임없는 일종의 관계 중독이다. 사람에게 중독되었어. 사람에게 인정과 또 사람의 칭찬, 사람으로부터는 사랑에 목마른 이 여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여인이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요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진 모든 인간의 필요를 한마디로 목마름이라고 하셨고 그 목마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죽은 몸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구약의 역사 속에 나타난 장면들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의 아파트라도 베란다에 그 테라스에 텐트를 치고 작은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것은 광야를 여행할 때 그들이 천막 속에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기억할 때 가장 인상 깊은 기억은 뭐냐면 천막에 머물렀던 것보다 그들이 물이 없고 목마를 때 모세가 바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게 하였던 그 체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행사는 제사장들이 기혼샘이라는 곳에 물을 길러와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제7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돌았듯이 7번 물을 붓습니다. 근데 그것은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릴 것이다. 물을 제단에 가져다 붓는 것은 그러한 종교의식으로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요, 의식일 뿐이요, 형식일 뿐이요, 종교일 뿐입니다. 신앙은 물을 가져다 붓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샘물이 터져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이 이 땅에 주어진 샘이 터져나온 사건입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 인간의 모든 목마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사건. 성탄이 왜 기쁜 날입니까? 무엇인가를 받고 좋은 노래를 부르고 좋은 문화가 있어서 좋은 날이 아닙니다. 눈이 와서 좋은 날도 아닙니다. 성탄이 좋은 날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샘물이 터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듯 외부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집어넣어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갈증이, 배고픔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서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샘물이 터져나오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C.S. 루이스의 스승이라고 하는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좋은 선물의 조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멋진 글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오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선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물 안에 선물을 주는 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선물 안에 선물을 주시는 분이 같이 담겨 있는 선물.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은 그분의 가장 크고 온전히 만족스러운 유일한 선물인 그분 자신의 전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 그 선물은 하나님이 물과 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배고픔에게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주시는 햇빛과 단비,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그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한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다. 중약하고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선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까? 그것은 그분 안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모든 필요와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죽음마저도 선물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은 그 죽음을 거부합니다. 왜? 죽음이라는 선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고통을 두려워하고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물로 받은 모든 이는 고난도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 타락한 몸의 육신을 벗고 영원한 생명의 몸을 덧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죽음마저 축복의 선물로 바꿔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성탄은 바로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이 선물 받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있다면 선물이 아니죠. 조건 없는 선물을 받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선물로 맞아드리는 그런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선물을 기뻐하며 이 선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성탄, 세상은 어둡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과 재난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어두운 그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늘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이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의지하며 죽음마저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